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들 또 기다리셨던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패션이 또 멋있습니다. 네, 이제 늘 이제 정장 입고 오시다가 오늘 또 캐주얼로 입고 오셨는데. 네. 네. 진짜. 네. 옷걸이가 좋으면 뭐. 아니, 전 사실 지난주 월요일에 못 왔잖아요. 네. 네. 불가피하게 못 왔는데 제일 아쉬운 게 위원님 못 뵙는 게 제일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톡 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 못 뵈서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아이고, 참. 제가 좀처럼 그런 사람이 아닌데. 네. 카카오톡을 하는 사이가 그래요? 맞습니다. 아, 켄톡, 켄톡. 네, 자 오늘 사실 제가 오늘 좀 궁금한 게 네. 저도 아까 뉴스에 아침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좀 얘기를 했지만 지금이 바닥이냐? 뭐 바이 더 딥이냐 이런 얘기가 최근에 뉴스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서 네네. 그 의견을 좀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바이 더 딥인가요 지금? 사실 네.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죠.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시장에 강조 드리는 건 저희가 보냈던 지난 3개월의 시간은 불확실성을 확산시키고 증폭시켰던 시기라면 저희가 계속해서 꾸준한 뷰로 말씀드린 건 앞으로 3개월은 불확실성을 대면하고 소화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연준이 긴축의 강도가 낮아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제 예상보다 점도표에 찍힌 금리를 보고 조금 놀랐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러시아발 사태도 해소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얼만큼 반영하는지가 중요하고 밸류에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 있겠죠. 부침 현상은 있겠지만 저희는 불확실성 해소 국면에 들어가는 구간에서 위험의 해소는 주가 반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유지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네. 제가 이제 한 8번? 뭐 그 정도 나온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제가 잠깐 쉬고 다음 주부터는 저희 훌륭한 팀원들이 나와서 왜 제가 저렇게 팀원 자랑을 하는지 직접 느끼실 텐데 아 오늘 그러면은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은 아니죠. 아, 네. 뭐 이렇게 이별을 하려고 그랬어요. 감히 제가 네. 투자자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세 가지 조언으로 그 질문에 답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예단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주가의 반등을 잘 잡고 그리고 바닥을 잘 잡는 것들이 이번에 큰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주가의 수익률에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거예요. 저희 팀원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벌써 하반기 전망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 불안한 거죠. 잘 맞추는 애널리스트가 되고 싶으니까요. 네. 근데 저는 애널리스트는 당연히 잘 맞춰야 되겠죠. 저처럼 이렇게 시장을 자꾸 틀리면 반성문 써야 되고 네. 투자를 대면하기 면목이 없죠. 근데 애널리스트가 가장 중요한 건 신뢰받을 수 있는 애널리스트여야 됩니다. 네. 지나고 보면 누가 맞았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의 애널리스트가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론 중에 하나가 저는 지나치게 쏠려있는 시장의 위기감 혹은 기대감에서 균형을 잡는 역할 정도가 전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똑같은 이야기로 투자자분들도 한쪽 방향에 너무 예단을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시장이 어려워졌다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난 2년의 강세장은 정말 역사적으로 경험한 적 없는 경기와 이익의 복원이 진행되는 구간에서 지난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본 적 없는 유동성과 저금리 환경이 연출됐어요. 주식하기 너무 좋은 장이었죠. 네. 근데 주식은 사이클을 타고 가는데 네. 지난 2년의 경험을 지우시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싶고 시장이 난이도가 높아지면 주식시장에 처음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경험치가 그렇게 높지 않으신 분 그리고 이게 본업이 아니신 분들은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제가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내 주식은 시간이 지나면 오를 거라는 시간과의 싸움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종목이 아니라 지수를 사고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들에게 자금을 위탁하는 게 나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장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내 계좌는 복원의 속도가 느리거나 정체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잔소리와 그리고 난이도가 높아졌으니 투자에 대한 전략들이 바뀌어야 되고 주가는 왜 위험 자산이냐면
변동성이나 불확실성이 나머지 자산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위험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위험과 안전을 적절히 섞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들을 지난 3개월 동안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위험을 배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신용을 통해서 과도한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보셨던 분들이 아마 큰 고민을 하실 텐데 이 변화되는 장세에서 시간과의 싸움으로 불을 녹이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네. 아, 한 가지가 더 있네요. 마지막으로. 네. 모든 사람들이 금리와 물가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펀더멘탈이 더 중요할 겁니다. 오늘 왜 제가 그게 중요한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네. 펀더멘탈의 핵심은 경기와 이익이에요. 지금 경기와 이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채권을 보시는 채권 시장에서 불리시한 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오일쇼크와 같은 일들로 시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이제 실질적인 금리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가 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연준의 입만 바라보고 있고 연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거친 표현이지만 절대 동의할 수 없어요. 주식시장의 추세를 결정했던 주가의 방향을 결정했던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경기인데 그리고 기업의 이익인데 우리가 너무 그걸 등한시하고 있는 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시간과의 싸움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에 대해서 이 국가에 대해서 경기와 이익에 확신이 있을 때는 시간과의 싸움이 보상으로 넘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너무 예단해서 큰 베팅을 하지 말라는 거랑 난이도가 높아진 시장에서 경험치가 없는 그리고 조금 부족한 관점의 노하우를 통한 투자 그렇게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장에서는 펀더멘탈을 보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본격적으로 그래서 좀 넘어가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한동안 못 나오는데 시간이 촉박할 것 같아요. 가져온 게 좀 많은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요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경기 침체, 약세장, 베어마켓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네. 미국 주식시장의 70년 넘는 역사를 그려왔는데 음영을 넣은 게 뭐냐면요. 네. 보통 15% 20% 조정받았을 때 베어마켓, 약세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식시장은 로그스케일로 그리긴 했지만 이런 큰 위기들을 경험하고 금융자산은 계속해서 상승해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러시아 사태 고점 대비 13% 빠져서 엄청 빠른 복원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네. 이번 사태에서 최근에 우려되고 있는 약세장의 논리가 뭐냐면 제가 빨간색 박스를 쳤는데 70년도 이후에 있었던 경기 침체와 오일 쇼크나 볼커 긴축과 같은 일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물가가 오르고 금리는 계속해서 긴축의 기조로 갈 거고 그 과정에서 물가가 올라서 소비가 위축되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와서 약세장으로 진입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보다 더 강한 긴축을 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네. 러시아발 사태를 제가 예단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가능성은 존재는 하나 저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높은 가능성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녹아있는지 이 차트 좀 확대해서 보여주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복잡한 차트를 3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금 약세장 심리라는 게 이제 6개월 동안 시장 어떻게 봐? 라는 것들이고 그걸 후행해서 주식시장의 공포지수인 빅스가 저렇게 올라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약세장을 가져가고 변동성을 가져간 동의는 뭐냐? 좌측 아래에 있는 거죠.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예요. 그렇죠. 그게 기업과 소비자의 데이터에서 저희가 확인은 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급증했어요. 그래서 정책 불확실성까지 커지는 환경을 직면하면서 우측 아래에 있는 경기 침착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경기 침체 확률을 확인하거나 경기 침체에 동의할 만한 데이터는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은 경기 침체 국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시장에 대한 정의를 드리고 싶어요. 차트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부끄럽지만 저를 한번 봐주시면 네.
감히 저는 이번 장을 어떻게 정의하고 싶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제 의견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번에 조정을 그렇게 생각해요. 연준이 자극한 과열을 연준이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난 2년의 장에서 돈이 이만큼 풀리고 경기가 부족하고 공급이 부족했다는 건 모두가 다 알았어요. 하지만 시장은 연준에게 아니야.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야. 우리는 돈 계속 풀 거고 미국 경기는 계속 좋을 거야. 라고 안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자산시장에 과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항상 경기가 확장되는 구간에 반복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왜 나쁘지 않은데 인플레이션이 나오면요. 자본을 재배치해요. 과열된 자산들이 과열을 줄이게 만들고요. 지나치게 버블에 들어가 있는 자산들의 버블을 어떻게 하죠? 버블을 꺼트리는 일들이 자정작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연준이 이야기를 했다가 갑자기 올해 1월 의사록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는 게 우리에게 공포를 준 거죠. 아니야.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급진적인 긴축을 해야 돼. 그러면서 비관론자들의 의견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에 큰 변동성이 일어나고 났지만 올해 연말에 이 장을 바라보면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예상인데 건전한 조정을 거쳤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러티브, 우리의 기대감, 확인하지 않은 숫자로 올라왔던 모든 주식들이 반토막이 났죠. 네. 그리고 자산 가격에서도 나름의 의미 있는 전환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번 러시아 사태가 정말 최악의 케이스로 넘어가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올해 1월에서 3월은 인플레이션이 할 수 있는 순기능에서 나름의 역할을 해왔고 과도하게 치우쳐있던 비난 심리들이 비관 심리들이 완화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강조했던 게 1, 2, 3월은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시기고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대한 속도 그리고 러시아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 이런 것들을 이제 3월에 확인하는 구간에서 저는 4, 5, 6에 너무 비관적인 경기에 대한 신뢰감들이나 이익에 대한 우려감들이 완화되고 나면 주식시장은 올해 1분기보다는 2분기가 위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펀더멘탈은 왜 중요한데 오늘은 시장에 대한 공부가 난이도가 좀 있을 거예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난이도 있는 네 시장. 집중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 우리가 봐야 되는지 차트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측의 차트를 조금 이게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경기순환 사이클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경기순환 사이클인데 제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쳐놓은 부분이 있어요. 이제 요게 파란색 선과 회색 선을 보면 파란색 선은 미국발 금융위기 하늘색 선, 회색 선은 쭉 올라오죠. 네. 이게 이제 중기 사이클이에요. 경기는 쭉 올라오는 과정이 나오는데 경기 선행 지수는 중간에 한번 부침을 겪죠. 중기 사이클에서도 순환 사이클을 두 번 겪습니다. 근데 저 구간에서 경기 선행 지수가 꺾이고 나면 아래가 S&P 500의 1년짜리 수익률이거든요. 경기 순환 지수가 저렇게 꺾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반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지만 그 사이클이 어떤 사이클이냐. 16년, 17년, 18년이 무슨 그림이죠? 연준이 금리를 인상했던 사이클이에요. 대세적인 큰 기조가 안 바뀌었기 때문에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경기가 순환적인 부침을 끌고 올라올 때 주식시장은 과거의 수익률을 아래 보시면 다시 복원하는 사이클이다. 1970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과 오일쇼크보다는 저는 이 사이클의 유무가 훨씬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죠. 근데 저는 경기에 대해서 물가가 러시아 사태가 어떻게 돼서 경기가 꺼질 거다? 추세가 무너질 거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보고서들이나 IB들도 미국 IB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지금 경기 침체가 나오고 있다는 증거는 차트 자측 거의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게 뭐냐면 장단기 금리차거든요. 금리차 축소. 네. 오늘은 차트를 좀 많이 보실 거예요. 좌측의 그림을 보시면 파란색 선이 미국의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거죠. 이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면 경기 침체의 시그널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도 그 침체를 반영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유럽도 중국도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장단기 금리차의 가장 큰 요인은 저는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에서 반복되는 일들 중에 하나였고 수급에 대한 요인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경기 모멘텀이 다 깨졌잖아. 이제 가운데 차트로 넘어가 주시면 ESI라는 데이터가 뭐냐면 이코노미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 대비해서 경기가 어떻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미국, 유럽, 중국, 특히 중국이 강하게 솟아올라 있죠. 지금은 경기 모멘텀이 훼손된 구간은 아니에요. 야, 근데 저 데이터는 2월 데이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3월에 러시아발 불안은 해소되지 않았잖아. 그걸 반영해야 되잖아. 100% 동의해요. 하지만 그게 경기 침체에 대한 확신으로 넘어가는 시장의 우려를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공급 불안이 또 인플레이션의 작용 요인일 텐데 결국은 가동률을 봐야 되거든요. 제일 우측 차트 보면 미국, 중국, 유럽은 가동률을 분기나 월로 내줘요. 근데 지금 보면 가동률은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거나 이전 수준으로 넘어가면서 올해 연말까지 저는 가동률과 리스타킹이 일어나는 사이클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러시아발 사태 우려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경기 침체를 예단하는 시장의 우려를 쉽사리 동의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70년대가 아니라 16년, 18년의 근시안적인 경험이 훨씬 더 유의미한 케이스 스터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경기가 끝나면 이제 큰 그림으로 좀 보여주시면 역사적으로 가장 짧은 사이클일 거예요. 경기 확장이 끝나는 게. 저는 그런 그림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마음이 급하죠. 아니,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시간 있게 하셔도 됩니다. 네, 차트 보여주시면 네. 이게 이제 저번에 보여드렸던 그림이에요. 통상 경기가 저점을 확인하고 회복이 돼서 확장의 단계로 정말 넘어가는 그 사이클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 통상적으로 기업의 생산이 늘어나서 재고가 쌓이는 사이클이 나와요. 그리고 투자가 나오고 고용이 개선되고 임금이 오르는 사이클로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데 저희는 조심스럽지만 내년도 상반기까지 그 사이클이 나올 거라고 봐서 이번 조정을 복원 가능한 조정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도 그 시각을 견지하는 거예요. 근데 제 의견에 100% 신뢰를 저도 할 수는 없지만 유가가 오르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 경기 침체가 될 거라는 시장의 우려도 너무 낮은 가능성에 베팅하는 거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총성의 주식을 사야 되는 이슈였지 그런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에 베팅한다면 그걸 보자라는 이야기고 마지막으로 소비 이야기 하나만 드릴게요. 미국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게 되면 전체 소득에서 소비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비가 침체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합리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그 부분은 감안되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도 그림을 봐주시면 얘가 제가 음영을 그렸는데 이 음영에 있는 구간이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이거든요. 근데 소비를 볼 때 통상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냐면 실업률이에요. 고용이 개선되면서 임금이 올라가는 사이클에서는 소비가 경기 침체를 반영하면서 줄어드는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진행됐었던 저축의 증가 그리고 자산 가격의 반등에 따른 미국의 가계 자산의 증가분들 소비에 대한 총체적인 여력을 본다면 이번 달 데이터도 마찬가지죠. 미국 소비가 전월 대비 줄었다 반등폭이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의 특수가 있었던 그리고 저는 연말까지 리오프닝과 관련한 수요들은 서비스 중심으로 일어나는 건 상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낙관적인 시각을 피는 게 아니고요.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시장에 반대편에서
그러한 증거들을 제 내공으로는 그렇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국 이야기는 저번에 드렸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날은 좀 조심스러웠어요. 중국이 워낙에 많이 빠진 날이라서 중국에 대한 파지티브한 이야기를 드리기는 어려웠었는데 생각은 변한 게 없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거, 지난주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트 좀 보여주시면 네. 2012년 이후에 중국은 아주 미세한 경제 조정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가 분명한 거, 지금은 중국 정부가 감내할 수 있었던 과거에 부양책을 폈었던 경기의 바닥에 위치해 있다라는 거죠. 오늘 LPR 금리를 인하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있지만 중국은 지난 3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했고 관련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 기업의 투자들은 4월부터 진행될 가능성이 많아요. 4, 5, 6에 신흥국에 대한 뚜렷한 모멘텀이 부재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혹은 글로벌에 대한 어떤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중국 경기의 저점 확인은 경기의 관점에서 상당히 우호적인 환경의 변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네. 거예요.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아, 네 이제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네. 이제 오늘 제가 방송을 끝내고 나면 제 다음에 이제 그린 에너지를 보시는 분. 아 그린 에너지요? 네 소비재를 보시는 네. 분. 뭐 중국을 보시는 분들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다 나와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어떻게 MP를 구성하고 투자를 하고 있냐라는 것들인데 저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제 주식을 사서 따라서 수익을 얻고 손실을 입고 그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위험과 안전을 같이 담아야 되고 위험도 분산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이제 나름의 대부분의 자산들이 버블 가열은 해소한 상태이고요. 펀더멘탈이 견조한 애들 같은 경우는 저는 감매도가 진행됐다라고 생각해요. 밸류에이션의 매력을 가질 만한 애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미국의 이익의 성장은 올해 S&P 500이 한 자릿수일 거예요. 긍정적으로 봐야 9% 정도가 나올 텐데 작년에 50몇 퍼센트 성장하던 나라의 이익이 뭐 기저효과 생각하면 9%도 대단한 건데 올해 이익 찾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확실한 테마들을 잡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 쪽에서 보는 의견이랑 다른 쪽에서 보는 의견이랑 그리고 잘 알고 계신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이제 그림을 보여주시면 보건장에서 저희가 베팅하고 있는 자산들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건 다음 주에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 저희가 어떤 생각의 로직들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섹터에 대한 뭐 OW가 이제 오버웨이트라는 거, UW가 언더웨이트라는 거고, NT는 이제 딱 저희 섹터 배분의 비중만큼 네. 가지고 있는 것들인데 저희는 반도체가 오버웨이트예요. 근데 반도체를 사는 전략은 가장 간편한 건 SOX라는 ETF를 사는 거겠죠. 저희도 보통 그렇게 가져가요. 근데 지금은 저희는 그렇게 가져가지 않아요. 딱 3등분을 해서 가져가거든요. 3등분이요? 네, 1등분이 GPU 쪽에서는 저희는 엔비디아가 단기 모멘텀이 너무 강해 보여서 엔비디아를 계속 버티고 있었고 엔비디아 네, 그리고 저번에도 강조드렸는데 지금 반도체 가장 중요한 건 현금 흐름이랑 마진이에요. 그래서 저는 NXP 반도체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같은 차량용 가전용 아날로그 반도체를 좋게 보는 거 있는 거고 올해 테크 중에서 가장 성장이 큰 게 전 데이터 센터인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외형의 성장의 전망치가 올라갈 수 있는 섹터기도 해요. 왜냐하면 중국의 데이터 센터 투자 증분이 지금 전망치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브로드컴이나 마벨 같은 애들이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딱 3등분으로 가져가고 오늘 장비주 물어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전 반도체 장비주를 아주 심플하게 봐요. 반도체는 장비는 전후방 산업이랑은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올해가 성장률의 피크예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면 저는 저평가된 영역에서의
어떤 보관 정도가 가능한 거라서 저희는 장비주에는 투자하지 않는 걸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소비주에서는 두 가지 전략이에요. 상처가 많은 리오프닝인데 저희는 남들이 잘 아는 종목보다는 아직 시장에 때가 덜 묻은 종목들을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보는 건 중국과 관련된 리오프닝 주식보다는 아직 미국 본토와 관련된 애들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디즈니, 시그넷, 이 시그넷이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던 다이아몬드 링을 만드는 애들이죠. 네. 그리고 부킹홀딩스, 아마 저희 섹터 소비자 애널리스트 와서 자세히 설명해 줄 거예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 중에서는 가치주가 핵심인 장이에요, 저는. 근데 저희는 오일베이스보다는 은행을 좋게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은행 업종들 중에서 지역은행이랑 유럽은행, 제가 유럽을 은행을 추천했을 때가 러시아 사태가 한창일 때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 이번 달 수익률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은행주는 보유의 관점에서 좋게 보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중에서 저희는 펀 기업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AI 되게 좋아하고 그 안에서 침투율이 가장 높은 핀테크 업종이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핀테크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갖고 있거나 대출에 관련된 애들, 너무 저평가받는 애들이 좀 많은, 조정을 많이 받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서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비자나 업스타트 홀딩스 유명한 회사잖아요. 이런 회사들로 오히려 금융의 컬러를 좀 같이 가는 그 정도의 전략. 그래서 저희는 은행업을 되게 좋게 봐요. 그리고 그린 쪽에서는 요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도 저녁 먹으면서 한 번만 나와달라고 꼬셨는데 저희 태양광 되게 좋게 보거든요. 어떤 거요? 태양광. 아, 태양광. 네, 지금 제가 4주째 강조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캐네디안 솔라랑 엠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관련한 저희 태양광 섹터 애널리스트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린 에너지와 ESS의 조합이 올해 의미 있는 하두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셰일가스가 들어와서 터미널이 만들어지고 미국의 셰일을 뽑아서 그걸 에카로 해서 수출용으로 만드는 데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짧아도 내년 말에도 안 될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이제 그린 관련한 부분에서 수익성이 보이는 걸 좋게 보고 있고, 중국은 저희가 좋아하는 종목들 이걸 하나하나 설명하기는 힘든데 중국 주식에 포지션이 계신 분들은 저희 포지션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방어 대체 요 부분인데, 기억나요? 예전에 채파고님이 저한테 2주 전이었을까요? 이제 원자재 가격 이만큼 올랐는데 이제 팔고 성장주 사고 계시냐라고 이렇게 돌려서 물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뭐 말씀 못 드렸는데 자산 배분이라는 건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자산 배분은 월간이나 분기로 끊어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전략은 변동성이 너무 큰 자산들은 쳐냈죠.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 줄였고 올가 관련한 포지션도 거의 줄이고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얘가 25% 가져가다 보면은 얘가 지금 35%가 돼 있는 경우, 가격도 올랐지만 주식이 비중이 빠졌으니까요. 그럼 여기에서 수익난 자산들이나 변동성 큰 자산들을 통해서 이쪽을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뭐 장 좋을 때는 S&P500을 이렇게 하면 못 이기죠. 특히 나스닥은 못 이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변동성 제어가 저희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저희의 철학이라서 이런 자산들을 담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뭘 하나 골라서 투자하신다라는 생각으로 제 이야기를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용기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걸 가지고 올 수 있는. 네. 왜냐하면 증거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5개의 테마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 테마를 투자했던 이유들은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랑 들으면서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힘든 장은 이제 어느 정도 거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안에서 투자분들이랑 나름 솔직하게 소통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조금 올라오는 장이었으면 좋겠고, 그 구간에서 월요일 저녁에 저희 섹터 애널리스트 한두 명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들으시면서 투자에 대한 내공 좀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제 기분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제 마지막이라고 좀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모든 걸 다 털어놓고 가시는 느낌.
비법을 다 전하고 네, 가는. 비법을 다 전수하고 아유. 가시는 느낌이 좀 들고. 비법 제가 뭐라. 아 그리고 아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사고 싶게 만드는. 예.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제 느낌은 아유, 그렇게 안 들으셔도 네, 알겠습니다. 뭐 오늘 최파고 님 또 인사 먼저 드리고 네, 네. 네. 아 인사 아니 가시기 전에 인사를 뭐요? 뭐 사실 이게 작별 인사는 아닌 게 파트장님께서 이제 약 한 달 정도의 쉼표를 찍으시고 또 쉼표를 찍고 저에게 다시 돌아오실 거잖아요. 돌아오시는 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네. 작별 인사가 아니니까요. 저희는 돌아오시는 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 너무 많은 분들이 언급이 되시니까 네. 이게 한 주 한 주 한 주 계산하니까 두 달 두 달 후야. 한 주에 두 명씩 꽂으시면 금방 지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빨리 위원님 빨리 모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 저희 두 번째 시간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저희 박석중 위원님 꼭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볼 수 있도록. 네, 저희 중간에 식사 한번 하시죠. 제가 밥 한번 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네. 가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박석중 위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 네. 위원님이 총 제가 결혼 7번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제가 아마 그 구독자분들께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을 겁니다. 제가 사회보러 나온 게 아니라 저 딥러닝하러 왔다, 공부하러 왔다 이런 말씀 진짜? 드렸는데 네. 제가 정말 위원님 강의 7번 정도 들으니까 정말 눈이 조금 뜨이는 느낌이고요. 위원님께서 오늘 한동안의 쉼표를 앞두고 오늘 많은 메시지 전해줬는지 잘 전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반복적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금리는 추세 결정 요인이 아니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줬는데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주가의 추세 결정 요인은 뭐야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나온 거고요. 주가 추세의 결정 요인은 경기입니다. 경기가 좋다면 추세는 지속되는 거고 오늘 위원님께서 본인이 보기에는 경기는 여전히 확장 국면이고 경기가 좋다면 아마도 우리가 보는 3개월간의 조정은 건강한 조정이었으니까 금방 회복될 거란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그 경기가 여전히 확장되고 있던 근거로서 경기 확장의 사이클이 과거의 주기에 봤을 때 이대로 끝난다면 지나치게 짧기 때문에 과거의 사이클로 봤을 때는 경기 사이클이 확장 구매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매크로 지표로 봤을 때도 모멘텀 지표나 다양한 지표로 봤을 땐 경기 확장 구매의 특징들이 여전히 나오고 있다. 장단금리 차는 제외하더라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소비 역시도 건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세 가지 근거로 봤을 땐 경기 확장 구매이고 최근의 3개월은 버블이 해소되면서 약세 구매로 가는 힘든 장이 아니라 단기 과열, 오버히팅이 해소되는 건전한, 건강한 조정이었던 메시지 전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가져온 생각과도 거의 동일하고 저 역시도 동일한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와닿았던 것 같고요. 네. 그 메시지 담아 다소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곱씹어 본다면 아마도 현재로부터 향후 3개월간의 시장을 대응할 때 매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네, 꼭 한 번 더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고 빠르게 광고 보고서 3부 이어가겠습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